강아지 많이 진짜 많이 컸네. 똥 강아지 진짜 많이 컸네. 어? 똥 강아지 진짜 많이 컸네. 그럼 질문인데. 어, 진짜 많이 컸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똥 강아지들. 똥 강아지.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똥 강아지잖아. 응.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도 똥 강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 왜 그렇게 부르는 거 같아? 아, 몰라. 탈모도 잡았고 딸내미도 뭐 그냥 전혀 성격 좋으니 넘어가고 고민이 뭘까? 젊어지고 싶어요, 선생님.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운동을 자주 해야 되고 어, 밥도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아, 그럼 젊어질 수 있어? 혜리야,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 소화가 뭔지 설명해 줘, 소화. 밥 먹고 나서 응? 장으로 출렁출렁 거리는 거. 그게 소화예요? 너무너무 이쁜 방 선생님, 삼촌이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싫어요. 왜요? 결혼하지 마요? 너무너무 예쁜 방 선생님, 삼촌이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싫어요. 이쁜 공주가 좋아 아니면 똑똑한 공주가 좋아? 똑똑한 똑똑한 공주?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식욕이 넘치는데 참고 적당히나 적게 먹어야 되는데 어쩌나요? 그냥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하세요. 네? 잘 자라. 하세요. 방 선생님 그가 안녕하셨습니까? 오랜 구독자 김재영입니다. 방 선생님께서는 방학 때 가고 싶은 해외 나라가 있나요? 저는 7월에 아프리카를 가신대. 너 가고 싶은 데가 있어?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 왜? 먹을 게 많아. 맛있는 게 많아. 맛있는 거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진짜 기본적으로 먹을 어디 가나 먹을 거 많은데. 그러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는 내가 좋아하는 피자랑 스파게티가 진짜 맛있고, 프랑스는 달콤한 디저트 음식이 대표적으로 되게 많아서 너무. 마카롱도 프랑스 음식. 와플은 벨기에 음식이야. 아, 그래? 아. 그리스 혹시 아니 케밥은 튀르키예 음식이야. 아, 그래? 튀르키가 뭐야? 응? 튀르키가 뭐야? 터키. 터키가 왜 튀르키라고 해? 터키가 이제부터 튀르키예로 바뀌어야 됐어. 어, 그래? 응. 어, 그렇구나. 옛날 이름이 터키야. 그리고 그거 바뀐 지도 진짜 오래됐거든. 얼마 안 됐거든. 진짜 오래됐는데? 얼마 안 됐어. 나 몇 년 전에 하긴 너 인생에 사는 데 오래됐다고 생각하겠다. 아니, 나 6살 때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제부터 터키를 튀르키예로 부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된 지 4년이 됐는데. 아, 그래. 얼마. 아, 4년이 그래, 얼마 너 인생의 전에. 절반이구나. 그러네. 해리테리 영상 가끔 봐요? 네? 해리테리 영상 가끔 보세요? 아니요. 엄마 유튜브를 안 보여줘, 그지? 응. 볼 일이 없지. 너희 친구들이 오히려 보고 있잖아, 너 영상을. 너 어디 갔다 왔지? 어떻게 알았어, 너, 그지? 우리 친구들 안 돼. 귀염둥이 방 선생님 요즘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가요? 아이브. 어? 아이브? 선생님,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왜? 결혼을 안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전부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돈을 조금 비과비를 보내준다고 해서 돈 벌려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결혼해야 되는 이유. 결혼을 안 하면 엄마 주름이 더 늘어요. 왜? 아, 내가 결혼 안 하면? 아니, 너 주름 더 좋아서 주름 생길 것 같은데 웃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뭐지? 아, 결혼을 안 가면 너무 무서워. 왜? 잘 때 무섭다. 엄마랑 살면 엄마랑 결혼하면 아니, 엄마랑 살면 되는데 뭐? 그래? 닌텐도 스위치 하고 싶은데 무슨 게임 할까요? 동물의 숲. 동물의 숲.
장 선생님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탈모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난 그거를 아 탈모 벗어나면 아예 탈모라는 거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말할게. 내가 일단 남자 여자예요 남자예요? 몰라요. 여자이면 그냥 남자 바지랑 옷만 입고 화장은 안 하고 그냥 남자인 척 하고 모자를 쓰고 이제 가요. 아 탈모를 벗어나면 모자야? 그럼요. 아 탈모라는 걸 모르게 그냥 다 싹 밀어버려요. 오, 그 좋은 방법이네. 진짜. 그러네. 코치를 멈출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숨을 1분 동안 참거나. 1분 동안 참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30초 동안 참거나. 30초 동안 못 참고 숨 넘어가는 거 아니야? 1초가 0.1초다. 자, 그럼 엄마 해줘. 1, 2, 3, 4, 5, 6, 7. 또 코코를 다 쉬고 있는 거 알아? 엄마, 이것 봐. 1, 2, 3, 4, 5, 6, 7, 8, 9, 10. 20초야, 20초 동안. 더운 날에 밖에 나갔다 오면 입맛이 사라진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물이 먹어요. 입맛을 돋구어줄 김치 같은 거 먼저 먹으면. 에피타이저로? 응. 귀찮아서 일을 계속 미루다가 뒤늦게 급하게 해버리게 되는데 마음가짐을 고칠 방법이 저요! 자꾸 미루는 거야. 저요. 예, 네, 뭐예요? 바로 종이에 그거를 해야 된다를 깜빡하면 깜빡한 게 아니라 미루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나 미루는 건데 미루는 거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면 안 되니까 깜빡한 거 아닌가? 맨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써놓고 제 방법은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미룰 것 같으면 일단 앞에 있는 스케줄을 필요 없는 거면 다 안 해요. 아 필요 없는 거 다 했을 다음에 그거 할 시간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너무 쉬고 있다가 하면 또 안 하고 싶어지니까 그냥 애초에 먼저 해서 또 하고 싶게 만들면 돼요. 아 오케이. 착한 여자를 만나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저요. 착한 여자를 만나려면. 저요. 네. 내가 제일 좋나? 이상한 사람 많네요. 강 선생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